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앞으로 여기 로타섬에서 저희의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되게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알레한드로와 마리나의 새로운 가족이 추가됐습니다. 마리나 배 나온 거 보이시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저희 공식적으로 알레한드로의 마리나의 첫 가족이 된 챔프를 소개합니다. 챔! 챔프 이리 와봐. 챔프야? 챔프 여기 봐. 카메라 봐. 너 카메라 봐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알레한드로 마리나의 굿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드렸던 그 굿즈. 오늘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고 챔프랑 같이 저희 프라이빗 비치를 찾아가서 좀 수영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시죠. 챔프 가자. 챔프가 사이판 유기견보호소에서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 좀 많은 게 낯설 텐데, 목줄도 오늘 이제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고, 뭐 요쪽 앞쪽에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그냥 같이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챔프 이리 와. 챔프 이리 와, 이리 와. 챔프야, 여기 눈에 보이는 땅 끝에서 저쪽 눈에 보이는 땅 끝까지가 다네 땅이란다. 가자, 챔프 이리 와. 보호소에서는 한 8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데리고 와서 보면은 절대 8, 9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5개월? 오늘 챔프가 공식적으로 집 밖으로 나온 첫 번째 날입니다. 과연 이 녀석이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우리랑 같이 다니려면 배도 잘 타야 되고 바닷물에도 익숙해야 될 텐데. 선천적으로 85%의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다 수영을 할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제발 15%에 속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여기가 산호 베이스로 만들어진 곳이라 막 엄청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 의자 하나 가져와가지고 비치체어 깔아놓고 저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아 좋더라고요. 이리 와봐. 오, 오요, 오. 근데 수영이 아니고 점프를 하네. 모든 게 신기하지. 챔프 이리 와. 그 안쪽에 무서운 거 있어. 어무서. 어무서. 챔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챔프. 챔프 여기. 챔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여기야. 기다려. 챔프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 산만하네. 마리아님, 보여주시죠. 이거 비치파울이에요. 챔프! 챔프! 이리 와! 이리 와! 네, 저희 시피플즈의 스포츠 타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엄청 얇아가지고 돌돌돌돌 말면은 굉장히 부피가 작게. 챔프 가지마. 챔프야. 챔프 이리 와. 챔프 이리 와. 챔프. 챔프 이리 와. 마리나입니다. 어제 우리 챔프와 함께 아일랜드 투어를 마치고 도저히 촬영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다이브 센터로 돌아왔어요. 여기에서 굿즈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굿즈들은 제가 직접 다 디자인했기 때문에 엄청 의미가 깊은 굿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티셔츠예요.
저희 씨피플즈 로고가 박힌 티셔츠입니다. 씨피플즈 로타를 할까 씨피플즈 라이프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씨피플즈 라이프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구하는 의미를 담은 씨피플즈 라이프 로고로 새겼어요. 이렇게 이 씨피플즈 라이프 로고 겉에 있는 이 그림도 제가 하나하나 다 디자인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도스치도 있고 그리고 환도상어도 있고 여기 로타에서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셨죠? 독도가오리 티셔츠. 저희가 몰디브 푸물라에 있을 때 오셔닉 만타레이를 발견을 했는데 오셔닉 만타레이가 배 무늬를 가지고 개체를 구분을 한대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그 만타레이가 최초로 발견된 만타레이라서 저희가 직접 이름을 붙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독도가오리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짜잔! 독도가오리 티셔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독도가오리만의 배 무늬가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알레한드로 마리나의 만타레이 버전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독도가오리, 뒤쪽으로는 알레마리나의 만타레이 로고가 짜잔! 그리고 이 독도가오리 티셔츠는 약간 테스트 해보느냐고 다른 버전도 있어요. 이 버전은 조금 더 독도가오리가 좀 크게 인쇄됐는데 제가 그 위에 잉크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한정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티셔츠들은 여기 씨피플즈 로타에 오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한국으로 배송은 아직 불가능해요. 나중에 추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으로는 여기 로타에 오셔서 저희 다이빙샵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야심차게 보여드릴 거는 바로 이 비치타올이에요. 짜잔! 저희 씨피플즈 로고가 새겨진 이 비치타올은 모래도 되게 잘 털리고 물도 잘 흡수하고 또 빨리 마르는 그런 스포츠 타올 재질이라서 해변에 가지고 나가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트에서도 물기 닦기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저희 로고와 함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가 약간의 스포를 했던 바로 방수 비치백인데요. 저희가 종종 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그림으로 이렇게 가방이 나왔어요. 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배경은 일단 이 태평양의 상징인 하드코랄이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슴뿔 모양의 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랄 배경으로 알레한드로 마리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로타에는 블랙팁 리프샤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어들과 함께 블랙팁 리프샤크들과 함께 바다를 누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재질이 타이백 소재의 재질이라서 물에도 되게 강하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짐을 특히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제격일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이 안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고 바깥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작은 주머니가 총 세 개, 그리고 안쪽으로는 크게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퍼로 되어 있어서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을 용이하게 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바다를 담은 디자인.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퍼 하나하나에 다 저희 씨피플즈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굿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진짜 예전부터 아, 제작하고 있어요, 만들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왔던 바로 핀인데요. 롱핀. 이 세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사용하는 이 디자인. 옛날에 사이판에 갔을 때 영감을 받아서 사이판 거북이를 그려놓은 제가 사용한 이 디자인에 롱핀이 먼저 하나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롱핀은 100% 카본 재질이에요. 블레이드는 저희가 자체 제작했고 여기 푸푸캣은 저희가 되게 익숙한 리더핀 푸푸캣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핀 길이가 다른 일반적인 핀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한 11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속에서 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퍼포먼스도 좋고 엄청 가볍고 해서 저도 되게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끝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혹시 상하진 않을까, 잘 블레이드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튼튼하고 오히려 여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베이거나 이런 걱정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여기 원래 블레이드 끝이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디자인은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저희가 몰디브 푸물라에 있을 때 타이거 샤크랑 같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타이거 샤크 그림이 그려진 핀입니다. 이거는 아직 물속에서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속에서도 한번 신어보면서 어떻게 보일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핀은 바로 이 검은색 로고가 박힌 핀이에요. 저희 C-Peoples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 뒤쪽으로는 알레한드로 마리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화려한 것보다는 까만색 심플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C-Peoples랑 알레한드로 마리나 로고가 새겨진 핀도 만들었습니다. 이 핀은 이제 앞으로 알레한드로도 이용을 할 거예요. 알레한드로가 거의 핀을 10년 동안 한 핀만 이용했는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핀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 세 가지 핀들은 다 저희가 대여용으로도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C-Peoples 로타에 방문하시면 대여를 하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롱핀은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해서 모아서 한 번에 주문을 해서 각 집으로 배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하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 가격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세팅을 하지 못했어요. 조만간 가격을 세팅해서 그것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진짜 굿즈를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오늘 이렇게 굿즈 소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직접 여기 C-Peoples 로타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아이고!